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에서 반짝이는 종목군들이 존재합니다. 반짝반짝, 별도 아닌 것이 하루 종일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도 있는데요. 자, 그런 종목은 사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런 상황판을 항상 만들어 놓고 시장을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자, 여기 이 종목이 저는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 이런 것들을 좀더 강하게 표시가 됩니다. 빨갛게 표시를 해가지고 화살표도 좀더 드라마틱한 화살표를 붙여놓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1% 오른 거, 3% 오른 기업들과는 화살표도 다르고,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 자체가 다르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한가 갖는 종목은 혜택을 줘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자, 그리고 4% 오른 종목분들도 자, 화살표가 조금 더 커지는 듯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화살표도 점점 많이 올라갈수록 크게 커집니다. 반대로 빠지는 종목도 파랗게 표시를 해주고, 또는 빠질 때마다 화살표도 커지죠. 자, 여기에서도 오늘 뭐 특수건설 같은 종목군들 이렇게 좀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 밑에 1% 빠진 거와 8% 빠진 거 화살표 칼 차이가 다르죠. 그러면 이두 가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먼저 눈에 띌까요? 바로 이 종목이 훨씬 더 눈에 띕니다. 정말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이 총 2200개예요. 자, 근데 그 2200개 중에서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짝반짝 빛을 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트클럽 같은데 앞에 보면 어때요?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그 네온 사인이 팍 비추면서 그죠?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호객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많은 2200개 종목에서 나를 눈에 띄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주려면 호가가 있을 때 자, 계속적으로 위에나 밑으로 주문이 들어가줘야지만 움직임이 나오게 되죠. 호가가 체결이 하나하나 될 때, 또는 밑으로 하나하나 될 때마다 종목은 반짝반짝거립니다. 자, 이 11111, 11111, 어떨 때는 18, 18, 18, 똑같은 숫자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자, 화면에서도 보면 23, 23, 23, 11111 뜨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으로 과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철컹철컹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자, 하지만 이것이 모두 다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자, 올랐기 때문에 그 상황에 우리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주가 오를 것 같은 거쫙 올라버리면 그만이지만 쫙 오르지 않고 반짝반짝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물량을 주겠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때 사서 들어가면 이미 늦다. 우리가 우량주라도 반짝반짝거리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때는 타이밍이 늦은 겁니다. 그런 종목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안 반짝거릴 때, 또는 좀더 하락했을 때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자, 반짝반짝거리고 똑같은 주문이 들어가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강부자 프로젝트, 강한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방송에서 상당한 높은 시청률을 현재 기록을 하면서 저희가 직장인 문자반 서비스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한국경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에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좋아요 100개당 한 분씩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치킨 한 마리를 쏩니다. 많은 분들 치킨 받아가시고요.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하실수록
또 그만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